수요 말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신 계획을 저희들 밝히 알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깨어져 주님이 빚어가시는 대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대로 그렇게 주님의 형상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보다 뒤서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발맞추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이 기도의 제목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습대로 아버지 빚어가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에서 이끌어 주시고 아래서 올려 주시고 앞에서 당겨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사 다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순간을 다시 기억함으로 저번에도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믿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뤄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뤄지리 기다려 주 이뤄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주님의 시간에 고백합니다. 시간에 그의 뜻 이뤄지리 그의 뜻 이뤄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 주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하루하루 모든 시간을 올려드리며 하루하루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연약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으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번 노래를 부르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우리 한 번 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갈릴리 마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숲속에서 열한째 자 주님 그 열한째 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 번 더 주님의 지상력을 주시다 가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야 내가 너희와 항상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며 써주시기를 주님의 뜻 가운데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기를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바두옵소서 그러나 내 모든 것
않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 한 번 더 조용히 고백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연약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일을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며 세워가시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하심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 주여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만들어가옵소서, 세워가시옵소서, 변화시키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여 부르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된 영으로 우리가 오늘 부어주시소. 회복의 영으로 우리가 오늘 부어주시사 다시금 주님이 부여하시는 그 섭리를 의지함으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다시금 주님과 아버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있지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오 아버지 와시하 여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와 함께 여기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나아가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풍파와 시험으로 인해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기보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내 발밑의 문제들에 더 집중했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옵소서. 작은 돌멩이 같은 믿음이라도 굳건히 지켜 나아갈 때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우리를 위해 힘써 일하시는 주님께서 어떠한 이 땅에서의 시련이라도 당당히 맞서 싸우며 이겨낼 힘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 단단한 반석 같은 믿음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지체된 우리가 한몸 한뜻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하여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사람을 바라보며 하는 섬김이 아닌 오직 주만 바라며 나아갈 때 지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모든 모임과 섬김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신앙으로 올바르게 서도록 온전히 양육받고 성장하길 원하옵나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찾아오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더욱더 기도로 이겨나가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걸음이 지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이 선포될 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옵시며 선교사님의 가정에도 주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이 깃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영과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수요 말씀 예배 때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한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두로 지역에 사는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 여인이었죠.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딸을 고쳐주셨는데요. 도대체 그 여인은 어떻게 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린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 엄청난 테스트 앞에서 그 여인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간구했죠. 그리고는 합격! 그 순간에 딸에게 들어가 있었던 그 귀신이 빠져 도망가는, 그래서 치유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른 유혹들은 잘 이겨냈는데 이 자존심을 딱 건드리는 이 문제에 딱 걸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주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다면 절대 못 내려놓지요. 그러나 주님의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 지중해 북쪽 해안 도시인 두로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그 딸을 치유해 주셨고, 그 후에 어디로 가시는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7장 3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동하셨는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점선이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점선을 그려본 것인데요. 시작과 끝은 중간에 있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빨간색 점선은 가버나움에서 두로까지, 그래서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주신 그 동선, 지난주 수요일의 동선이고요. 노란색은 오늘 본문, 두로에서 저 북쪽 시돈으로 올라가셨다가 그곳에서 이제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헤르몬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앞으로 해서 넓은 골란고원 쪽으로 쭉 내려와서 데가볼리 지방,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로 되어 있는 이 지방으로 오셨다가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으면 다시 짧은 숄컷으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면 가장 짧은 거리거든요. 왜 그렇게 안 오시고 왜 삥 둘러서 이방 지역을 그렇게 지나가신 것입니까? 또 누군가를 만나시기 위하여 찾아가신 것이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또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 성경 안에서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람이요, 병에 걸리게 되면 고통스럽죠. 손에 작은 상처가 났든 감기 몸살에 걸리든 아니면 큰 중병에 걸리든 간에 병에 걸리면 사람은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힐링 사역이지 않았습니까? Preaching, Teaching, Healing.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도 전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는 것,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신 것이겠죠. 그러면 이 병이라는 것은, 질병은 무조건 없어져야 되는 나쁜 것입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질병은 천국에는 없잖아요. 근데 왜 이 땅에는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든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왜 병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겁니까? 왜 병이라는 것 자체를 왜 다 없애버리지 않으신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저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9장 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바로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율법주의가 하도 만연해 있어서 사람이 병에 걸리면 아유, 저 사람이 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병을 얻었어 하면서 그렇게 정죄했거든요. 아니, 병 걸려서 몸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데 죄인 취급받는 이중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받는 벌로서의 질병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속였던 이 게하시, 아간, 그리고 우시야 왕, 뭐 이런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병이 발생하고 질병이 걸렸습니다. 또 초대교회 때도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들 앞에 거짓말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징벌을 받았지요.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몸을 성전 삼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고 함부로 몸을 사용하거나 또 잘못된 것으로 몸 안에 가득 채워버릴 때 몸이 병들고 또 망가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몸을 우리는 잘 관리하고 마음도 잘 관리하고 우리 영을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지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모든 질병이 다 그런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71절 보실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도 보면요, 그는 치유의 은사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나았고 심지어는 그가 이렇게 땀 닦을 때 썼던 그 손수건, 또 텐트 만들 때 썼던 작업용 앞치마, 이걸 몰래 가져다가 환자한테 탁 이렇게 엎으면 병이 낫는 그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 사도 바울은 늘 골골 지병으로 아파했다는 겁니다.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가시라고 표현한 거는 통증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막 찔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낫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 병은 다 낫게 해주시면서 왜 저의 병은 안 낫게 해주십니까?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세 번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하이라이트 된 두 부분을 보실까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뒷부분에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 반복되어 있는데요,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입니다. 병이 없었으면 어쩌면 바울은 자기 이름이 사인이 새겨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판매했을지도 모릅니다. 큰 수익을 올렸을지도 몰라요. 실제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병이 있었기 때문에 남을 치유하는 그 능력이, 아, 이게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구나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순교할 때까지 늘 겸손하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그 고난당했던 것이,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그에게는 큰 유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질병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치유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 질병은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 높은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아플 때는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너무 교만하면 또 낮아지게 하시려고, 때로는 그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병 나음으로 또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7장에는 사람들이요, 어떤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그가 어떤 병을 갖고 있었는지 마가복음 7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좀 안수 좀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한 사람을 왜 예수님께 데려왔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하니까, 불쌍하니까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일 것입니다. 예전에 한 여자 성도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참 기억이 나는데, 자기 남편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남편과 대화를 할 때마다 속이 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 표현에 의하면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벽에다 대고 얘기한다. 또 남편은 또 남편대로 또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피곤하면은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데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아내 입장에서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나 또 조부모님들의 고충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말도 잘 듣고 그랬는데 이젠 컸다고, 자기도 컸다고 말도 안 듣고 또 이 한국말로 소통이 이제 잘 안 되기 시작하니까 늘 하는 말이 밥 먹었어? 숙제했어? 씻고 빨리 자야지? 뭐 딱 이 정도 이런 대화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참 속상해 하시는 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서로 소통하라고 있는 것인데 이게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이게 불통이 되면 너무너무 답답한 것이겠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높은 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말을 다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벨이라는 이 말 뜻은 혼란, 혼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혼란하게 되고 그 바벨탑 공사는 바로 중지되었고 다 사람들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하십니까?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잘 되고 말이 잘 통하는 것은 참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또 내 삶이 건강하다라는 그런 증거이죠. 그러나 반대로 말이 잘 안 통하면, 소통이 잘 안 되면 서로 간에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불통을 소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귀가 안 들리고 이 말을 더듬은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그 순서를 좀 자세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 33절을 보시면요, 중간에 보시면 뭐부터 나옵니까? 어디부터 고치셨습니까? 양쪽 귀, 귀에 손가락을 넣어서 고치시고 그 다음은 그 혀, 귀, 혀. 지금 먼저 듣는 것부터 치유되어야 되는 그런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도 말을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밤중에 강도가 집에 원래 들어와서 잠에서 깬 그 주인 부부를
흉기로 막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죽을 준비해! 그랬더니 집주인이 부엌으로 가더니 따뜻한 죽을 준비해 갖고 왔다. 네, 그런 네, 죽을 준비해. 네, 그러니까 잘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유머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잘 듣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온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말도 잘 못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 너무 답답하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데 조용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시더니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그 방법이 재밌습니다. 33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먼저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가락 그의 양쪽 귀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침을 발라서 그의 혀를 터치해 만져주셨죠. 이어서 34절에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탄식까지 하신 것입니까? 그냥 고쳐주시면 될 텐데. 그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거는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귀가 막혀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입이 막혀서 진리의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은 주님 보시는 앞에서 탄식하실 정도로 주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1천 번제 후에 하나님께서 네 소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라고 열왕기상 3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지혜를 구하였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다니.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청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손주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에 다 그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는, 경청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아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막 세뱃돈 더 주고 싶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다가가서 귀를 기울여서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주려고 하는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부부간에도요 서로가 서로 간에 서로 의견을 먼저 듣고자 하는 모습,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자 하는 그 모습은요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자체, 그 태도를 보시면서 벌써 감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 먹고 어눌한 사람에게 탄식하셨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에 주님을 향하여 경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말만 하는 거죠. 하나님 하면서, Why me 하면서 말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정 안에서 식구들끼리 또 교회 안에서 또 직장에서 서로 자신의 말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탄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34절 중반에 강렬한 이 한마디를 외치십니다. 에바다. 이 에바다라는 말은 산부인과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요, 그 뜻은
열리라! 예, 열리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그 사람의 먼저 귀가 열리게 되고 또 혀도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귀가 막히고 혀가 딱 굳어버리는 것은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입술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듣는 마음, 듣는 귀가 먼저 열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데 어눌했던 우리의 이 혀,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찬양하는 데에 어눌했던, 닫혀져 있었던 우리의 혀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에바다의 역사, 열려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드릴 때 찬양하는 이 우리의 목소리,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려진 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열려지고, 또 전도 현장, 또 선교지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닫혀졌던 귀와 그 혀가 열려지며,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주의 제자들, 일꾼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잘 경청하는 그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닫혀졌던 혀도 열려져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시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지금까지 바라보시며 탄식하고 계신 하는 신체를 이 시간 돌아보면서, 오 주님,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며 우리의 입술이 열려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환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적인 귀, 우리의 육신적인 입은 열려져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귀가 막혀져 있거나 또 주님의 선한 말을 하는,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하는 우리의 입술이 닫혀져 있다면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의 닫혀진 입술이 열려져서 생명을 전하는 입술, 주님께 찬양과 감사의 입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잘 경청하며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경청하는 어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서로 잘 들어주며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며 함께 위로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중보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우리 팀들이 많은데요, 우리 먼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페루 아마존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텁지근한 그 날씨 속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현지 원주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귀와 또 그들의 입술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는 2박 3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가 열리게 됩니다. 2박 3일간의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귀가 열려지며 입술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일날 EM 수련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 EM 영어권 English Ministry의 모든 우리 멤버들이 바로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EM 사역이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페로 아마존 선교팀과 또 청년부 수련회와 EM 수련회를 위하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새벽으로신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마존 선교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페루 이키토스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눈동자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매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경으로부터 주님 막아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페니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영적인 권능을 허락하여 주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금요일부터 2박 3일간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청년들이 위로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역을 아버지의 사역자로서 아버지 사명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아버지 공동체가 아버지들이 세워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일에 EM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EM 가운데 한 명 한 명 주님 붙잡아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사역이 아버지 굳게 세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화권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며 아버지의 그 앞길이 열려지며 아버지의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을 증거하 하며 선교하는 아버지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안 모든 주님의 은혜가 에바다의 역사가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바다의 그 현장이, 그 기적의 역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탄식하실 정도로 그렇게 답답한 그런 우리의 영적인 불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 식구들과 우리의 이웃들의 그 소리에 잘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우리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맺혀졌던 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계속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지금 페루 아마존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눈동자같이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우리 선교팀원들, 우리 선교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서 정말 그들을 아이컨택을 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때에 한 명 한 명이 구원받는 역사,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청년의 그 공고한 때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시며 또한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나아가는 모든 순결한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EM 리추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또한 그 안에서 아름다운 말씀의 교제와 또 말씀의 열매들, 또한 선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EM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주여 에바다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사 주님과 소통이 잘 되게 하시며 또 가정과 이웃들 간의 소통이 잘 되어서 스트레스가 아니라 감사와 행복이 넘치며 또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소통, 교통하심의 역사가 에바다의 역사를 사모하며 귀가 열려지며 입술이 열려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 선교팀들과 우리 청년들 EM과 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